그것만 맞아. 아, 무슨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박수 소리가 마음에 드셨나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사람은 확실히 이렇게 격려를 받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무슨 생각 나냐면 박수 받을 때 떠나라는 얘기. 아, 안 돼요. 네. 수업은 하고 자. 가세요. 야, 그래 맞는 말이네요. 네. 여러분은 녹화 전에 무슨 생각해요? 네? 녹화 전에. 빨리 끝나서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또 얼마가 빠져나갔을까. 아, 녹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슥슥 빠져나가는 게 있더라고. 뭐, 자동이체 되는 것도 있고요. 녹화 전에는 부담스러워요. 아. 녹화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성서학당 들어오기 전에는 부담스러운데 이제 끝나고 나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훨씬 가볍죠. 아, 저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받기도 하시나요? 은혜를 받죠. 저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고 또 뭐라 그럴까 전에 이렇게 바닥에 잊어버렸던 어떤 사실이 이렇게 확 하고 살아나는.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13강 세례 죽음과 부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보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죽음 있잖아. 죽음과 죽음. 부활. 그렇지.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 누군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부활. 부활하는 거. 그게 예전 뭐냐면, 것은 죽이고 새로운 것은 살리고. 이야. 지난주부터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일어나는 거. 그 이제 살아나는 역사를 성경이 뭐라고 상징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세례.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6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를, 아, 그러면 로마서 6장은 세례구나. 하고 이제 이게 로마서 우리가 지금 6장까지 이제 배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오늘 6장이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 언제 이렇게 했어?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목사님 빨리. 시작할 때 네. 로마서 어때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워 힘들어요. 뭐 이렇게 물었던 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장. 아. 빠른 건 세월 같아. 야, 진짜. 그런데 처음에 1장은 뭐에 대해서냐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 그러면서 2장은 뭐냐면 왜 우리한테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잖아. 네. 근데 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냐? 근데 이유는 이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죄. 사람은 죄가 있어. 맞아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 살아가면서 알아. 아,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지만 생각을 적어보면 이렇게 죄인인 게 알아. 그래서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게 두 가지라 해서 하나가 생각, 또 하나가 말. 그리고 그 말에 의해서 뭐가 끌려가? 다리가. 다리가. 발이 끌려가. 그래서 행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뭐로 끌어? 행동으로. 그러니까 이제 형법에서는 죄를 지어야 심판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생각 자체가 나오는 게 뭐야? 그게 죄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탐내지 말라 해서 탐내지 않으면 뭘 안 훔치지거나 탐내지만은 훔치지 않으면 죄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거 내가 가지고 싶은데 쟤는 왜 저거 가졌지? 나는 왜 없지? 이러면 이제 생각하면, 비교가 되고 생각하게 되고 저거 쟤만 없으면 내가 저 자리에 갈 텐데 이런 생각하면 그게 뭔지. 그것도 죄라는 거죠. 다 죄라는 거죠. 아,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거 어디서 샀지? 저거 그럼 이제 나는 주지. 그럼 얼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근데 이 탐을 내는 마음 좋다. 그치, 그치. 행동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그래서 이제 죄를 드러내.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뭐냐면, 이거, 여기는 이방인의 죄고, 여기는 유대인의 죄야. 그래서 3장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떡하냐? 이게 죄인인 걸 뭘 나타내느냐? 율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갖고 온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우리 가져온 율법이 우리를 뭘 드러낸 거야? 죄를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그러면 거죠. 모세 율법적에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냐? 죄인이었어. 그렇죠. 몰랐을 뿐이지. 몰랐을 뿐이지. 네. 근데 그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이 다 뭐예요? 죽어. 죄의 결과로.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게 이제 6장에 나와. 아,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너무 확실해. 그래서 죄라는 걸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숙제는 뭐냐면 죽음의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숙제인데 이건 인간이 죄 구원 받을 길이 없어.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복음에는 이 죄인에게 의가 드러났어요. 의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의가 예수님인데 그 의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 믿어라. 그래서 믿음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을 4장에서 누구를 갖고 설명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의해서 5장 1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행위가 아니야. 그 다음에 율법도 아니야. 믿음으로 뭐 했다? 의롭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예수님이 의니까 의롭다함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으니 자기가 이룬 게 아니라 뭐야? 그렇죠. 받은 거예요. 받은 거야. 하나님한테 주신 분이 있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그분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어? 의롭다. 의롭다. 이게 이제 5장의 시작이었어요. 네. 그런데 로마서를 뭐 어떻게 하냐면 나누어 잘못한 해석이 뭐냐면 1장은 복음이고 2장은 죄이고 3장은 죄인이고 4장은 믿음이고 5장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딱딱 나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어? 왜냐면 로마서는 뭘로 봐야 돼? 통으로. 하나로 봐야 돼. 제가 처음에 로마서 시작하면서 앤티 라이스의 얘기를 하면서 그랬죠. 이건 베토벤의 심포니하고 똑같아가지고. 아, 네, 맞아요. 중간에 어때 띄어가지고 이게서 로마서 주제다 얘기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어허,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물길이야. 흐름이 있어. 맞아요. 그 흐름을 댐으로 막으면 안 돼. 아, 안 돼. 잘 흘러가게 둬야 돼.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연결돼. 그래서 뭘로 봐요? 통으로. 통으로 봐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우리는 이 로마서를 나눴잖아요. 이게 네. 16세기에 이제 이게 독자가 보기 편하게 장별로 나눈 거거든요. 그 전에는 다 어떻게 봤어요? 통으로. 통으로 본 거야. 그 한 권짜리네요, 이거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통으로는 통이야, 그냥. 그래서 로마서에서 중요한 것은 통으로 봐야 되는 거야.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거 지워도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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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아, 지우면 항상 불안해. 불안해 하지 마요. 지운 건 안 물어볼게.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아담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담하고 예수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죄가 왔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뭐가 임했어요? 죽음. 사망. 그죠? 사망이 임해서. 그래서 인류는 다 죽어요. 그런데 이게 인류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누가 나타나셨어? 예수님이 찾아. 예수님 나타나서 죄가 아니고 뭐야? 영생. 의를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그걸 뭐래요? 생명. 생명. 이게 이제 5장의 끝이야. 그러면 물어볼게. 인류는 딱 두 종류야. 아담 밑에 있는 인류와 또 누구 밑에? 예수님 밑에 있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과 구원 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져. 그래서 인류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어요. 아담. 그래서 다 죽어. 그렇지?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야. 그런데 한 사람 말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생명을 얻었어. 이게 이제 5장의 구조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는 딱 두 종류야. 아담 밑에 또 하나는 예수 밑에. 중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둘이야. 자, 그래서 아담과 예수 이야기가 이제 5장에서 끝나. 끝났죠. 네. 그런데 5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네. 아, 맨 마지막.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21절이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이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반복되는 다는 건 무슨 노릇?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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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노릇. 왕 노릇. 여기 왕 게임. 왕도 아니고 왕 노릇이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 노릇이 아니야. 근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에게 뭐가 왕 노릇이었어요? 사망. 그러니까 다 사망에 죽어야 사망의 왕 노릇.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에게 왕 노릇한다고 했어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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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뭐가 왕 노릇해 우리한테? 은혜가. 은혜.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았어? 은혜를. 은혜로 뭘 받았어? 구원을 받았죠.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 처음에 얘기한 1장에서 네. 얘기한 복음이야. 복음은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래? 의롭다함을 받으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우리가 뭘 받은 거야? 구원을 받았죠. 아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이 공로가 돼. 근데 이 믿음은 뭐야? 그것도 뭘로? 은혜인 거죠. 은혜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뭐야?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래서 구원 받은 데는 인간이 한 일이 하나도 없이 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그게 뭐냐면 복음이야. 근데 이 메시지가 로마 교인들한테 오해를 낳은 거야. 그럼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뭐 받았어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럼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회개되는데. 회개하면 아, 그럼 되는데.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을 텐데.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1억 천만금을 받았어요. 아, 더 이상 나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일 것이 아닐까. 1억 천만금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추천형제 예로 들면 네.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을 때는 네.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써야 될 책임감.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써야 할 책임감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줬는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것처럼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제 완전히 나는 천국에 가. 너무 그 확실해. 그냥 남아있는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거.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도로 가져가겠지.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바른 복음은 항상 뭐를 낳냐면 오해를 낳아. 왜 그렇잖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만약에 이렇게 당신이 구원을 받으려면 지금 하는 일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고 성경을 몇 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어떤 규례를 주면 잘해요. 그걸 지키면서 자기가 구원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야. 뭐라 그랬어요? 믿기만 해라.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미션을 그러니까, 딱 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뭔가 규례를 주고 네. 이대로 하면 당신은 구원 받을 겁니다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거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자기가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야? 그냥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러면 복음에 대해서
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온. 아유, 근데 내가 잘 믿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정확한 기준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아. 바른 복음은 인간에게 질문을 만들어. 아, why? 참 이게 중요한 건데. 바른 복음은 인간에게 질문을 만들고 오해가 돼. 오해요? 오해. 오해. 자기 나름대로 입장에서 생각하는. 아, 자기 아. 자기 입장. 전지적 자기 시점이고. 왜냐면 자기가 살아온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지. 자, 그럼 이제 6장은 질문을 가. 자, 그러면 6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한번 여기 구조 한번 볼래요? 6장의 구조가 둘로 나뉘어. 1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6장은 이제 두 번 나눠서 볼 거예요. 아,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질문으로 시작해. 첫 번째 아. 질문이 뭐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 거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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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럼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지 않겠냐? 에? 무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을 두 번 해. 1절 한번 봐봐. 네. 1절 한번 읽어볼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답은 뭐야? 그럴 아니죠. 수 없느니라. 네, 그래 그렇게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15절 봐봐. 15절. 아, 1절에 네. 질문이 15절에 답이 있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은 다? 15절부터 있네요. 똑같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질문을 다시 어디서 해요? 15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답도 똑같아. 뭐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여기도 수 뭐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드는 생각은? 아니 왜 같은 질문을 두 번 해? 못 중요하니까. 알아들었어. 강조법. 중요하니. 강조법. 또. 못 알아들었어. 또. 그래서 앞에 부분은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했냐면 네. 이거는 교리를 설명한 거다. 뒤에는 이거는 체험. 경험. 경험을 말한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리요? 이거는 경험상. 그러니까 이 교리에 의해서 이 경험상 그럴 수 없다. 경험에서 앞에 거는 교리를 설명한 거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세례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뒤에는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부활을 얻은 우리가 경험상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야. 그래서 앞에 거는 교리고 뒤에 거는 네. 경험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교리에서 나온 건 세례고 경험에서 나온 건 열매야.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끝에 끝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얘기로 그러고 여기는 열매로. 이 열매는 경험이니까. 네. 아, 그렇네. 이렇게 맞아, 맞아. 경험이고 결과죠. 그쵸, 결과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지. 아, 글을 참 잘 쓰시네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논리가 있어.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왜 두 번 똑같은 질문을 했는가 이제 이해하죠. 네. 네. 하나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거고 그래서 뭐가 세례가 나온 거고 뒤에는 경험상 이렇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이 삶에 가면서 뭘 맺냐면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열매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가죠. 재밌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기대갑니다. 자, 1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까지만 봐요. 합니다. 그러면 세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세례. 3절하고 4절 사이에서. 세례라는 말이 몇 번 나와? 세 번. 자, 한 번 그럼 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어요? 장사되었으니. 그러면 세례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 죽으심과 합하여. 누구와? 예수와 합하여. 그렇지. 예수와 합하고 죽음과. 그러니까 합하고. 이 세례는 누구와 함께 받은 세례? 예수와.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얘기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 뭘 받았어? 세례를. 그게 이제 세례의 특징이야. 그런데 그럼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로마서에서 세례라는 말이 나올까? 나오지 않나요? 사도행전이나 뭐 이런. 아니. 로마서에서. 1장에서 16장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세례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 안 읽어봐서 모를 수도 있죠. 아니요. 6장까지 읽잖아. 우리가 내가 읽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잘 알지. 네. 이렇게 질문할 때는 선생님 이렇게 질문할 때는 없다. 없는 거야. 그냥 좀 얘기해 주세요. 좋아. 그냥 얘기해 주세요. 꽈야 재밌지. 힘들어요. 우리는 이거 힘드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세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전부 어디서만 나와? 6장에서. 6장에서만 몇 번 나와요? 세 번. 이거 다 6번 나온 거예요? 안 나와. 여기 6장 외로는 안 나와. 귀한 세례야 이게. 귀한 세례다. 귀하네 진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은 바울은 그냥 세례를 얘기하지 않고 무슨 앞에 뭘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자,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 예수와 함께 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세례는 여기서 얘기했는데 뭐라면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님과 합하여. 합하여. 이렇게 나오죠. 함께.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 지금의 입장에서 세례가 아니라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어떤 거였느냐 이런 거예요. 이방인이 받아 유대인이 받을까? 유대인이 받죠. 아닌가? 이방인. 그러니까 세례는 이방인이 받아 유대인이 받아. 유대인이 받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이 받죠. 유대인이.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유대인이야. 한번 빠져야 되나 이거? 한번 빠져야 되나? 저는 좀 빠집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군요. 이방인. 저는 유대인. 저도 유대인. 유대인. 그러면 한번 봐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세례. 할례. 할례지. 할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의 유익을 얘기할 때 세례를 얘기해서 할례를 얘기했어. 할례. 이방인이네. 맞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세례 받으라고 얘기 않고 뭐라 그랬어? 할례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유대인의 자랑은 율법과 함께 뭐야? 세례네. 할례. 할례. 할례 받은 자. 할례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어. 그러면 당시 1세기 당시에 이방인이 세례 받을까 유대인이 세례 받을까? 이방인이 받아. 유대인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은 할례 받고. 그래서 개종의 순서가 있어. 이방인이 유대인 교회 들어오고 싶으면 개종의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를 하고 그 전에 뭘 했냐면 세례를 받는 거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뭐야? 선민이야.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백. 이게 자기네들 자랑이야. 그래서 3장에 보면 자기 자랑을 얘기하잖아. 그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뭐 선생이요, 스승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뭘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 이게 뭐 죄를 씻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받아? 이방인들.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났어. 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한테요.
그렇지. 예수님한테 줬는데 그 전에. 형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마가복음 한번. 마가복음. 아, 아니야. 저 틀렸어. 마가복음. 마가복음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1장을 봐야겠죠? 1장. 모든 복음서는 누구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오기 전에 누구 얘기부터 시작해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1장에 한번 봐봐요. 4절이야. 4절. 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 회개의, 네. 무슨 뭐, 회개의 세례를 마가복음 1장 4절에 회개의 세례를 어떻게 했어? 전파하니. 근데 그 회개의 세례는 뭐야? 죄사함.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서 사람들이 왔나 봐봐. 5절에. 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유대인. 유대인들이 오지. 유대인이지. 아, 그쪽에 안 살아봐서 제가. 우선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죠. 아, 유대인들이. 아, 그럼 유대인이 유대도 반발한 와서. 이유가 유대인한테 왜 또 세례를 그렇지. 주느냐 맞아. 이거예요? 맞아. 구독 세례. 그러니까 유대인이 반발한 게 뭐냐면 죄가 없는데. 아니 이방인은 세례를 받아야죠.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느냐 하고 누가 반발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받을 수 있지 뭐 또 받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뭐를 받으러 온 거야? 세례를 받으러. 세례. 이게 이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뭐냐면 거였으니까. 이방인이 세례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때부터 이게 바뀐 거야. 그러면서 또 누가 세례를 받아?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례가 무슨 사례? 무슨 죄를 씻는 거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네. 세례잖아. 네. 근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대표성.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 내가 당신한테 세례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줍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그럼 물어봐야 돼. 예수님 왜 세례받았어?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내가 받았으니까 너네들도 다 받아. 그것도 여기 말이 맞아요? 말이 그래요? 그것도 말이 돼.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을까 봐서. 근데 문제는 그거야. 그럼 예수님도 자기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어? 그거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대표성. 이거 뭐야? 아담. 예수님. 그죠? 아담이 죄졌잖아. 또 다른 아담은 그래서 아담은 사단에게 시험받고 실패했잖아. 근데 예수님도 공생에서 세례받고 누구한테 시험받아? 사탄에게. 사탄을 이기시지. 네.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이겨냈죠. 이겨내시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의 시험을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바로 그런 맥락이야. 유대인이 반발해서 세례 요한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이게 이제 획기적인 사건이지. 그래서 그 당시 세례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세례를 가지고 왜 우리가 죄에 살 수 없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2절에서 제일 중요한, 6장에서 제일 중요한 네. 게 뭐냐면 2절이야. 2절.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네. 한번 읽어볼래? 6장 2절.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계속 네.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네. 어떻게 했어요? 죽은 우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요거 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2절을 설명하기 전에 이걸 말이죠. 자, 세례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믿음. 아니, 이제 물로 세례를 그렇죠. 물이요. 물이 있어야지. H2O. 네. 그러니까 세례는 뭐로 받아요? 물로 받아요. 근데 이전에와 세례 이후. 근데 이제 세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옛자. 그렇죠? 근데 옛자가 어떻게 해?
죽음. 죽음으로써. 그래서 부활. 오. 상징하죠. 예수와 함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지나가죠? 홍해. 그죠? 그래서 이제 애굽, 가나안. 아.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 홍해. 맞아. 그것도 세례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바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권세가 애굽이 권세가 있잖아.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쫓아왔잖아. 네. 어디서 다 죽었어. 홍해에서 죽었죠. 그래서 애굽의 권세가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권세가 어디서 죽었냐면 홍해에서. 하나에서 죽었어. 바다에서 물에서. 그래서 홍해를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한 거죠. 부활한 거죠. 그래서 무슨 자가자 새로운 자아가 생긴 거야. 그것이 뭐냐면 이후야. 이것도 세례다.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 얘기도. 그러니까 세례가 뭐냐? 죽음과 부활. 부활이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도 함께 거? 죽은 거야. 죽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세례를 갖고 온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한번 그 맥락을 가지고 3, 4, 이제 5절부터 읽어봐요. 5절부터.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예수와 함께 어떻게? 연합. 죽음으로. 죽었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어?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았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근데 재밌는 거는 죄의 뭐라고 그랬어요? 종노릇. 아니. 죄의 뭐라고 그랬어? 죄의 몸. 그렇지. 죄에게 종.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아, 그 죄의 예수님이 몸. 몸이 못 박혔어, 정신이 못 박혔어. 몸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예수 어떤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몸. 무슨 몸이야? 죄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 옆에 같이 달렸잖아요. 네. 강도가. 근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못 박혀 죽은 게 있어 나한테. 그게 뭐야? 죄의 몸이란.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구야? 예수. 십자가에 죽은 나란 말이야.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야? 의롭다 하심을. 여기 5장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8절인가요? 예. 네. 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야? 다 죽은 거야. 네. 근데 이제 홍해를 나오면서 바다를 나오면서 이제 뭐야? 부활한 거죠.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그건 누구의 부활이야? 우리의 부활. 자, 그다음에 한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사망을 왕노릇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해. 왕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망이 왕노릇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해. 그거야. 예수와 함께 부활하면서 왕노릇하는 사탄의 역사가 끝난 거야. 얘는 죽었어 우리한테. 네. 그런 거야. 자, 계속해서. 자, 그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 참 놀랍다.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우리도 죄에 대해서 못해. 다 죽은 죽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아, 그러니까 그가 살아 계심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잖아. 아니, 3일 만에 살아날 건데 왜 죽으셔? 그러게. 그렇잖아.
하나님은 아셨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3일 뒤에 살아날 걸 뻔히 아는데 왜 죽여?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야. 안 되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아. 왜 3일만에 죽을 건데 살 건데 왜 죽여? 네. 그 답이 뭐야? 이거네. 지금 읽은 거야. 뭐라 그랬어?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죽인 거야. 사하신 거야. 그럼 살아계심은 뭐? 부활하시는 건 뭐야? 우리를 다시 부활한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해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죽으신 거야. 부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산자의. 그 말은 뭐야? 내가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나를 죽은 자로 아니라 뭐야? 산자로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뭐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뭐야? 죽었어요. 죽은 자로다.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2절에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있는 죄에 대하여 죽은 죄에 우리가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은 뭐가 그랬어요?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뭐냐?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게 부정사래. 이게 이제 헬라의 이 부정사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부정 과거형이라고 그랬구나. 부정. 이걸 이제 제일 강조한 사람이 이제 말틴 로이드 존스인데 뭐라 그랬냐면 부정 과거형이라는 용법이 이제 헬라어에 있는데 그게 무슨 용법이냐면 과거의 한 시점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럴 때 뭐를 써요? 부정 과거형.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한 역사의 한 시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것이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거야.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어진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잖아. 그럼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였냐면 역사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네.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런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 지금 세례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면서 예수님과 합하여 그렇지. 누가 죽었어? 역사에서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요. 이게 역사의 한 사건에 일어났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이 전체를 지배해. 그러면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 언제 죽었냐? 그 사건이 어떻게 열렸냐? 예수와 함께 우리가 뭐 했어? 부활했다. 아니야. 먼저 부활을 받고 죽어야 돼. 예수와 함께 먼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했어. 그래서 뭐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 대해서 모두 다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 이게 뭐냐면 교리야. 그래서 이걸 앞에서 설명한 거야. 그리고 이제 뒤에는 뭐야? 그 교리에 의한 체험이 나오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이것이 이 6장을 이끌어가는 참 중요한 귀절인데 그럼 언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활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죽은 사람이 아니야. 산 사람이야. 산 사람이야. 팍 뛰는 거야.
막 역성, 역동성을 갖고 뛰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애들 보면 비실비실한 게 아니고 막 뛰면 막 활발하게 다니면 뭐라래. 아유, 참, 활발하네.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생명력이 있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적 기반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절대로 죄에게 밀릴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앞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 산은 어디일까요? 1번 변화산, 2번 에발산, 3번 시내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